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우리 한 번 더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한번 더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우리 한번 자매님들이 고백할까요? 주와 오직 내 안에 형제님들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삶 아니요 우리 다 함께 나 이제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 갈보리의 그 사랑 하나님이 날 저녁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청춘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하이파이브 하실 때 살아로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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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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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심에 감사 드리며 예수 위로 높이세 우리 다 같이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만 찬양합니다. 자유케 인도하시는 비 예수님 당신은 주 그분이 삶의 이유
부드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 이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우리 다 같이 자유케 자유케 가는 사람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주님 들으시네 I am free. 한 번 더.
계신 분 다시 한번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I am free 인사하시겠습니다. You are free. 예수님이 당신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우리 앞뒷분하고도 손을 쭉 뻗으셔서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오늘 이 날 저녁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새롭게 주님을 볼 때 할렐루야 주께 드린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한 영혼들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남배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아멘 아멘
목소리 높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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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인 호산나 오늘 이 밤에도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뤄내시는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랄 때 새 힘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만 위에 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께서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주님 우리의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 사는 것이요 나 이제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위에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합시다. 주와 함께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위에 이제 육체 가운데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 마지막으로 한번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주님 앞에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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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가인과 아벨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셔서 가인이 화가 나서 화가 났다
여기까지가 앞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화가 나서 어떻게 했느냐. 들에서 이 아우를 쳐 죽인 최초의 살인 사건을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예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질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실패했다가 아니라 내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동생의 예배는 받으셨다고 하는 그 질투죠. 이 젤러시라고 하는 질투의 앞에 젤이라는 말이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투에는 열정이 있어서 이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그 분노로 다스리지를 못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이죠.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4장은 어디에 와 있는가 하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 인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 창세기 4장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 이제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쫙 나눠져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 아벨의 후손들 이렇게 나누면서 의인과 악인, 조금 더 적용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두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형제를 통해서 투영되어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자리는 틀림없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는 아벨의 자리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아벨의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본당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옛날 성경에는 고하되 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공동 번역이나 70인 번역 다른 역본들에 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들로 가자고 이게 첨부되어 있거나 아니면 들로 가자고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에 있을 때 쳐 죽였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들에서 만나서 아벨 너 일로 와 이렇게 가지고 죽인 게 아니고 이건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겁니다. 일부러 들로 가자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표면적인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사실은 자신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예배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욱해서 사람까지 죽일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서도 굉장히 인정받았던 아들이었던 가인, 뭔가 하는 것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을 때 가슴에 털 달린 가인이라 그랬어요. 그런 가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자기가 하나님께는 거절감을 당한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신을 예배하는 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창세기 4장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예배의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후손으로 불름받았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벨의 후손으로 상징되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원 예배 다 참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당대에 자신의 이름으로 굉장한 업적들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아벨의 후손으로 부름받았습니다만 실상은 가인의 자리에 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실상을 직면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가 과연 내가 너를 아벨의 후손으로 불렀는데 너는 지금 아벨의 자리에 있니? 가인의 자리에 있니? 오늘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하고 저 문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아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일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아벨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첫 번째 어떻게 하시면서 다가오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똑같은 질문으로 오늘 다가오십니다.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실 때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시는 분이시죠. 그러자 가인이 대답을 합니다. 알지 못하나이다. 그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기는커녕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더 붙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어째 됐는지 내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지키는 자도 아니고 내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의 자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형제에게 무관심한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리이죠. 그럴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형제가 죽어가는데도, 아니면 세상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지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는 것은 오직 내 감정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만 중요하고 또 형제를 내가 관심 있어 해야 되는 이유조차도 모르는 자리,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아니고 바로 이 가인의 자리라는 것이죠. 저는 아내랑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뜻한 바가 있어서 둘째를 대안학교에 보냈습니다. 대안학교에 보내면서 저도 제도권 안에서 컸기 때문에 제도권 밖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여간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제 아이의 입학식을 했는데 온 전교생이 100명밖에 안 돼요. 다 와서 축하해주고 이 학부모들이 특송을 해야 돼요. 애를 넣으려면 학부모 교육부터 먼저 벌써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2학년 학부모들이 와서 특송을 하고 밥을 해주고, 1학년 학부모들이 가서 특송을 하고 과일을 해주고. 근데 2학년들이 나와서, 2학년 재학 중인 아이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래가 찬양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떤 노래였냐면 이런 노래였습니다. I am a girl, just a girl. 지나가는 걸 봐도 모르는 걸, 전혀 이쁘지도 않고 흔하고 평범한 그저 그런 걸. 그러면 옆에 있던 남자애들이 I am a boy, just a boy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 노래 아세요? 예, 뭐 모르시면 주류에서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보이 중에 그저 한 보이,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게 웬 특송이지? 근데 후렴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B급 인생, A가 되고 싶은, 뭐 이렇게 나가요. 예. 우리는 비정상들, 괜찮죠? 정상이 되고 싶은, 뭐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언젠가 내 안에 내 특별함을 찾아내 보여줄 날이 올까요? 마음에 얼마 남지 않은 내 꿈을 다 잃기 전에 나에게 비춰줄 수, 내게 빛이 비출 수 있을까요? 드림하이의 OST입니다.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찬양이 아니죠. 찬양이. 내가 B급이라고 막 특송을 하는 애들이 왜 저런 노래를 할까? 근데 정말 솔직한 노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들이 보여줄 날이 있을까요? 나에게 빛이 비출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학부모들이 그럼!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막 응원해 주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청소년 아이들의 마음이죠. 생각입니다. 나는 B급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신들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고, 사실은 자기들도 어떤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이겠죠.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노래가 인기를 얻고, 이런 노래, 물론 멜로디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루저 문화의 산실이긴 하지만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남의 마음에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 상처라고 하는 이름으로 형제에게 무관심합니다. 상처라고 하는 말만, 교회 안에서 상처라고 하는 말을 딱 카드를 끄집어내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때도 많아요. 물론 여러분 상처받고 당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그걸 몰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힘들어 한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벨보다는 괜찮은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 상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카드를 끄집어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접어두시죠. 오늘 울 기분이 아니거든요. 자꾸 꺼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오빠가 보고 있어요. 저 시집 못 가는 것 원하세요? 하면서 자기가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떤 집회를 갔는데 청년들 부흥회 수련회 겸해서 부흥회로 하는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회 때 청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났으면 불을 탁 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을 켜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사역을 전문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화장 고칠 시간을 공식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적었지 않습니까? 아 우리도 이렇게 적용을 해야겠다. 너무 이렇게 예, 준비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처 때문에 남의 아픔이나 고민을 우리 무관심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늘 이렇게 질문,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너에게 상처 준 사람 어디 있니? 네가 용서해 줄 사람 어디 있니? 너의 용서는 어디 있니? 라고 질문하는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걸 꼭 알아야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의 상처, 나에게 준 그 상처를 꼭 용서해야 될 필요를 저는 못 느낍니다. 분노할 필요와 분노할 열정은 있는데, 젤러시는 있는데 내가 그것을 용서해야 되는 필요는, 열정은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처로 커버링된 가인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처이기 때문에 내가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당함을 근거로 하여서 용서를 주지 않고 있는 가인의 자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유리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되게 생소하지만 도망다닌다, 흔들리다, 마음의 평화가 없어서 늘 슬프고 힘이 없다. 꼭 우리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자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3절 말씀해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으니이다. 여기서 무겁다는 말은 이렇게 바벨 같은 걸 너무 과해서 들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인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자신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고통에만 집착하는 자리예요. 가인의 자리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고통에만 집착하는 자리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거예요. 그게 신앙의 일변도라면 그건 가인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고통을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외로운지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괴로움과 아픔의 이유에 대한 냉철한 자기 숙고가 없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왜 괴로울까? 내가 왜 외로울까? 내가 왜 아플까에 대한 냉철한 자기 반성, 자기 숙고가 없고 덮어놓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것이죠. 말씀이 내 속에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는 느끼지 못하고 내 아픔만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인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은 어떠십니까?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애달픔은 느껴지십니까? 피로 사신 교회의 모습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서 내 고통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나의 이슈는 온통 은혜 받음이거나 아니면 내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미거나 내 마음이 회복되는 거지. 그게 온통 내 이슈지.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이 민족이 어떻게 가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아픔은 별로 나에게 이슈가 아닌 거예요.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거죠.
가인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가인의 자리. 가인을 그저 살인자라고 우리가 치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살인자가 아니다 그 말은 아니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살인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뉘우침이 없다면 그것도 살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고통을 저울질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단지 우리의 고통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냉철한 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내 아픔이 왜 아픔인지 내가 왜 외로움인지 왜 외로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울질 해내지 못하면 우리도 영락 없이 가인의 자리에서 내 고통에만 집착하고 내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 주께서 오늘 이 저면에 이렇게 이 지면에서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원문을 보면 주라는 말이 없고 당신이에요. 당신. 그러니까 전혀 존경심이 없이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자신에 대한 각성 없이 원망이 가득한 것이죠. 그 당시에 아담의 자식이 가인과 아벨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만나서 죽이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시간에 많은 경과들을 얘기하고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가인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원망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 불안을 만들어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 같은 외모를 주시지 않았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키가 이거밖에 안 되지? 또 뭐 나에게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지? 라고 하는 식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잠정적인 원망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가인을 보니까 어때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자리는 딱 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룻기를 다룰 때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Theology of Complain 그래요. 불평의 신학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오로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나에게 상처 주셨잖아요. 호세아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찢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가 싸매실 것이다. 호세아의 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상처 줬다 이겁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망하게 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아프게 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전적인 주권,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망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경외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 이게 불평의 신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가인은 하나님의 주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처벌에 대한 원망함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거밖에 안 주셨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뿌리 뽑히지 않는 불안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숙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안이죠. 아무리 장례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보십시오.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CC 카메라를 설치하고 행복을 위해서 CC가 되고 그래도 불안이 해결되지 않죠. 이유도 없이 그냥 일어나면 그래서 CC거리는 겁니다. 인류에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CC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는 점점 희미해지고 계속해서 남에게 주신 것만 보면서 불평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이렇게 되면 큰일 나, 나 같은 건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불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선 자리가 바로 가인의 자리다 그 말이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 아벨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아벨의 자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호소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 호소하다, 차크라는 말은요, 소리 지르다, 부르짖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벨이 무엇을 호소했을까요? 하나님 억울해요. 가인이 나를 죽였어요. 저 자식 죽여주세요. 이런 호소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 아벨의 호소를 복수, 원한에 대한 갚음의 호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아벨은 의인으로 죽은 상징, 의인으로 의인의 상징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호소가 아니라 이건 억울함의 호소고 의로움에 대한 호소이지 원수를 갚아주세요.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이런 식의 보복의 호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벨의 죽음, 아벨의 피도 중보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더 A와 B 중에 더 나은 것이 예수의 중보의 피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아벨의 피도 중보의 피다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아벨의 자리는 죄인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중보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언하는 자리가 바로 아벨의 자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자리고 의인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 아벨의 호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 표가 무엇인지는 너무 많은 해석이 있고 저도 공부를 해봐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벨의 호소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죽임당하지 않도록 지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잠깐이었지만 이 아벨의 호소는 누구의 호소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호소를 상징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호소의 원형을 상징하는 것이 아벨의 호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소리가 들린다, 피소리가 호소한다 라고 피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자리가 바로 용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아벨의 자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용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용서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자리에 서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벨의 후손으로 부름받았지만 가인의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벨의 자리에 서서 가인의 자리에 서서 아벨 행세를 하고 있는 격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아벨의 후손처럼 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형제에 대한 무관심하고요.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말씀에 저울질해서 철저하게 냉정하게 보지 않고 그저 끊임없이 자신의 고통에만 집착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게 없는 것을 인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현저하게 가인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인의 자리에 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을 예배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감동, 자기 회복에만 집착한 나머지 형제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 사랑은 절대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벨의 자리는 용서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예배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삶 속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질투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죄의 돌로 형제를 쳐 죽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 때문에 혹은 어떤 사건 때문에 형제가 죽어가는데도 내 고통, 내 아픔, 내 감정이 더 중요한 아벨의 후손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내 형제의 아픔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알지 못합니다. 제가 왜 그걸 알아야 합니까? 제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가인의 이야기가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너 저 형제가 얼마나 아픈지 아니? 그건 리더들이나 하는 고민이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형제를 돌보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나이다. 형제의 아픔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할 때 우리는 늘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래야 될 이유도 모릅니다. 그것이 가인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호소로, 예수의 중보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중보로, 그 호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이 중보의 자리, 호소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더 예배를 잘 드리면 영적인 체험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를 더 잘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간증할 만큼 대단한 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게 주인의 상속, 주인의 옆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만이 더 현저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삶에서 용서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크신 용서를 기억하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용서를 주신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왜 그렇게 작아? 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포기하고 그냥 덮어놓고 살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는 가인의 자리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니? 아니면 내가 불렀던 아벨의 자리로 갈 것이니? 여러분, 16절 말씀부터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당대 최고의 업적들을 이루며 살았어요. 가인은 최초로 성을 지어서 이 인류 역사의 최초의 성주가 됩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 라멕은 그 당시에 최초의 카사노바가 돼 부인을 두 명이나 두었어요. 야발은 육축산업의 성구자가 되었습니다. 유발은요, 악기 연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발가인은 철강산업의 선구자가 되었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뒤에 말씀해 보면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아마는 여자죠. 나아마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너무너무 예뻤다, 마치 손예진과 같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매에게 야, 나아마 닮았다고, 몰라 정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아만이라고, 나아마가 뭐 이렇게 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김태희 닮았다, 손예진 닮았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당대 최고의 것들을 드러내고 업적을 이루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고자 하는 그걸 얻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벨은 뭐 했습니까? 그냥 맞아 죽었어요. 아벨 시간도 없어서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불쌍해서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셋을 주셨어요. 셋은 뭐 했습니까? 성경에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하나, 둘, 셋 하다 죽었어요. 제 설교는 수준이 높다 그랬습니다. 셋 다음에 누굴 주셨죠? 에노스 주셨어요. 자꾸 죽고 죽으니까 하는 게 없어요. 살려놓으면 죽고 태어나게 하면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노스는 왜 주셨어요? 에노스. 그래서 에노스예요. 신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말씀해 보면 에노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엄청난 두각을 드러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같이 아벨의 후손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벨의 후손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되고 죽이면 죽어야 하는,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 제가 있고 싶은데, 하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용서 그딴 거 못 해주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아벨의 후손들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리 저를 올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벨의 후손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세상에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저를 올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끊임없이 가인이 걸어갔던 길을 가려고 아벨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아벨의 후손으로 불론받았지만 가인의 자리에 서서 아벨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벨은 오로지 약자처럼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만 부르며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실패가 많습니까? 성공이 많습니까? 실패가 훨씬 많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내가 혈기를 낼 때가 더 많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버럭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패배감에 세달려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기름 부은 예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을 내려놓고 펼쳐놓고, 하나님 제가 실수가 많고 제가 어렵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또 실수할 것 같아서 두렵지만 하나님은 저의 전부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7장의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당대 최고의 업적들을 이루며 살았지만 그는 다 물고기 밥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보이고 찌질하게 보이고 루저같이 보이고 늘 부르는 노래가 B급 인생 하면서 그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그 자리에서 나는 구원함을 얻는 그 위대한 자리에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벨의 후손들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것 같아요. 더 영향력 있는 자리를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힘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출세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에게 무관심하고 자기의 고통에만 집착합니다. 원망과 불안은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것 빼고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아는 것 빼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즐기고 살아갑니다. 아벨의 후손으로 부름받았지만 가인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가인처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벨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가 살아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딱 두 자리에만 서게 됩니다. 하나는 가인의 자리고 하나는 아벨의 자리입니다. 자신을 예배하는 자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예배하는 가인의 자리는 자기의 상처 때문에 형제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하려고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상처 때문에 형제에게 관심을 가져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은,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의 자리는 죄의 심각성을 말씀으로 저울질하기보다는 자기의 고통에만 집착합니다. 자신을 예배하는 가인의 자리는 원망함과 해결할 수 없는 불안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벨의 자리,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자리는 용서의 자리입니다. 힘이 들고 죽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자리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가 내공을 더 쌓아서 하나님 앞에 더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말은 경건의 파워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멘 아멘 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마음, 그게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게 최고의 경건의 능력인데, 아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절하게 울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철저하게 나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바보 같다고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다시 아벨의 자리로 부르고 싶으신 것이죠. 하지만 가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인이었던 우리를 호소하셔서 아벨로 불러주신 예수의 용서를, 예수의 호소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벨의 자리에 서서 또 다시 당하고 상하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